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립면체에서 두점 M, N이 각각 BF, DH의 중점이고 자 이게 정립면체라고 해서 정립면체 그 다음에 사각형 AM, GM의 넓이 그럼 사각형 AM, 아 이거 큰 거 보자 AM, GM 아 너무 큰가? 그럼 요삼각형은 정사각형 되겠네 이 변의 길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같, 변의 길이 다 같네 너무 큰가 그림이? 넓이가 8 루트 6cm제곱 이 정립면체 한모서의 길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8 루트 6이거든 8 아니 넓이인가 아 넓이가 8 루트 6이다 그럼 요 넓이가 8 루트 6이야 넓이가 8 루트 6 8 루트 6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 그림을 크게 쓰니까 괜찮겠지 넓이가 8 루트 6이다 그러면은 정 사각형에서 그럼 이게 지금 이 파란색 AM, GM이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8루트이고 그럼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지. 한 변의 길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넓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니까 이게 된다 이거. 그럼 여기 길을 우리가 A로나 한 변의 길이. 이것도 A가 되고 그렇지. 또 A가 되고.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 이 넓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8루트 그러니까 요 넓이는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니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해도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피타고라스를 좀 여러 번 해야 돼.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1을 하는 거야. 그게 더 편하겠지. 대각선 구하는 건 편하잖아. 이거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것보다. 한 변의 길이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지. 한 변의 길이는. 많이 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요 대각선의 길이 구해야 돼.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요거부터 구하자. 아, 이거부터, 이거 AG부터 구하자. AG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3A가 되네. 루트 3A. AG는 루트 3A가 되고, 요놈. 야, 요놈은 요 길이랑 같겠지. 요 길이랑. 그래서 뭐가 되냐. 루트 2A가 되는 거야. 루트 2A. 루트 2a. 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나왔어. 대각선의 하나는 루트 3a이고 하나는 루트 2a이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 아니, 요거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야. 그래서 루트 3a 곱하기 루트 2a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그게 얼마라고? 8루트 6이라고. 8루트 6. 그게 8루트 6이 된다. 8루트 6. 그러면은 이거 풀면은 루트 3하고 루트 2 곱하면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지 2하고 2 곱해 2하고 2 곱하면 뭐가 되냐 요 A제곱은 그치? A제곱은 2 곱하기 16 A는 4가 되는 거예요 A는 4 이렇게 푼다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의 넓이로 풀면 좋은데 이거 특히 사각형의 넓이에서 야,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도 답이 나와.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도 답이 나오거든. 아, 어차피 뭐 한 변의 똑같으니까 구해도 나오는데 요거 길이 구하면은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2분의 a가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 그렇지. 그게 답이 나온다. 근데 대각선을 구해 가지고 푸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보면 된다.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의 길이가 30cm인 추를 천장에 매달아 놓았을 때 추가 5A와 60도 각을 이루는 점을 A를 기준으로 몇 센치 높이 있냐? 점 A를 기준으로 몇 센치 높이 있냐? 점 A를 기준으로.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있냐 이거거든. 얼마 높이 있냐?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 이 길이. 야, 그러면은 아무튼 이게 60이 나오잖아. 60이나 30 이나 45가 나오면은 무조건 60이 들어가게끔 뭘 그려야 돼? 피타고라스. 그게 핵심이야, 핵심.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 알겠냐?
쉽게 생각해요. 야, 그래서 이게 그 이게 이 특수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특수각을 구하기 위해서. 자, 특수각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요 추에 이요 저기 실은 실의 길이는 같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30 되는 거야. 30. 30. 자, 그러면 이제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쓸수 있지. 몇대몇 대면 1 작은 것부터 1대 루트 3대 2야. 야, 근데 2인데 30이 됐어. 그럼 곱하기 얼마 했단 얘기야? 곱하기 15를 했네. 곱하기 15.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 곱하기 15 하니까 15 되는 거고,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5 하면 15 루트 3이 되네. 15 루트 3. 그이 길이 15라고, 15. 15. 그럼 이 길이 나왔네. 30에서 15 빼면 15잖아. 아, 그러면 이 높이, 여기 길이 똑같잖아. 이거 15. 그래서 15cm다. 15cm가 된다. 그 다음에 23번. 오른쪽 그림의 정사면체 BC의 중점을 M, 점 A에서 BCD 내린 수선의 발 H라 할 때, MH가 1? 이 정사각형, 야, 정사면체의 높이 구하는 공식 있지? 3분의 루트 6A. 부피 구하는 공식 있지?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이거 저기 그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그러면 이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네. 자, 그러면 좀큰 걸로 하자. 그럼 1이다, 1.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자고, x로.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한 변의 길이니까. 그럼 한 변의 길이니까 x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정사면체니까 이 각면이 다 뭐가 되냐면은 그게 돼. 저기 정삼각형이 돼. 정삼각형. 이것도 정삼각형 되는 거야. 이것도. 정삼각형 된다. 정삼각형. 그러면은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밑면에서 높이가 나와, 높이. 높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H란 점인데 정사면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H는 뭐가 되냐? H는 무게중심이 돼. 여기 BCD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니까 몇 대면 나눠? 2대 1로 나누는 거야. 여기가 2대 1이 돼. 그게 1cm다. 여기가. 그럼 여기 1cm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일단 먼저 여기 저기 DM의 길이를 구해보자. DM의 길이. 그럼 DM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x라고. x. 그러면 우리 지금 2분의 루트 3 x야. x.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는 전체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6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라고? 1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1이다. 이게 1이라고. 이 1. 1. 그러니까 6분의, 그러면은 다시 요 MN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x인데,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H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그럼 요 길이는 요 높이의 3분의 1이잖아.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야. 그러니까 6분의 루트 3x인데 그게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6분의 루트 3x가 1이니까 그럼 x 나왔네. 루트 3분의 6이네. 루트 3분의 6. 루트 3분의 6. 야,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6이 나왔으니까 루트 3분의 6.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그러면은 루트 3분의 6을, 루트 3분의 6을 3번 곱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저기, 약분하면은 2, 약분하면은 3, 3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 분모는 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루트 3이네. 분자는 3 곱하기 6을 하니까 18루트 2가 되는 거지, 18루트 2. 따라서 약분하면은 6. 그러면은 루트 3분의 6 루트 2. 그 다음에는 유리화. 루트 3, 루트 3을 곱해. 루트 3, 루트 3 곱하면은 뭐가 되냐? 약분되네. 3이 되지, 3. 약분하면 2가 되지, 2. 그래서 2 루트 6이 된다, 2 루트 6. 그래서 답이 없네. 2 루트 6. 단위 써야 돼, 단위. 센치, 세제곱. 야, 세제곱이다, 부피니까. 세제곱. 다음 24번. 23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볼에서 AB, AC, AD가 4다. 그 다음에 ACB가 75도. 밑변은 정삼각형. 아, 정삼각형이니까 이제 길이 다 같겠네, BCCD. 자, 그 다음에 AC까지 해가지고 최단거리. 야, 최단거리 그러면은 면몇 개를 지나가냐를 봐야 되지, 그렇지? 면몇개 지나가는 게 보자. 이거 하나, 둘, 셋. 야, 면세개 지나가는데 그면세 개가 전부 다 삼각형이야,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그 다음에 이등변. 그 다음에 이등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아, 좀, 야, 조금 이게 잘 그려야겠다, 이거. 잘 그려야겠네. 이거 잘안 그리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75도, 75도. 이등변. 그 다음에 여기도. 75도, 75도. 이등변. 그 다음에 여기도. 75도, 75도. 이등변. 해놓고,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냐? 요즘에서 요즘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면 3개. 이렇게. 이거 최단거리 구한다. 최단거리.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 자, 그러면은 이거 구하고, 아니, 몇 도인지 보자, 여기. 그럼 75, 75니까 30도 되네, 30도. 아, 그럼 여기 90도가 되는구나, 90도. 아, 그림을, 그치. 그리고 나니까 그림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거야, 90도. 직각이 되네, 직각. 직각. 아, 직각이 되는구나. 그럼 쉽네. 그럼 여기 4가 되고 4잖아, 이게 4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직각이니까, 이등변이니까, 45도 된 거지, 45도. 그래서 1대1 대 루트2가 되지. 1대1 대 루트2. 그래서 4루트2가 되는 거야, 4루트2. 그래서 길이가, 여기가 4루트2가 된다. 그래서 4cm가 있네. 그러면은, 4루트2cm가 된다. 해놓고 보니까 30, 30, 30. 이게 30도 아니면 이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90도가 되는 바람에 쉽게 풀수 있었다. 그 다음에 25번.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 6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루트 7cm인 정사각뿔. 점 B에서 겉면을 따라 AD 위에 한 점을 지나 O에 이른 최단거리. 자, 그러면은 이 최단거리니까, 최단거리의 핵심은 뭐냐? 면몇 개를 지나가냐, 이거야. 면몇 개를. 면몇 개를 지나가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잘라가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돼. 근데, 그러면 나왔네, 여기. 요렇게 따라가는 얘기지, 요렇게. 요렇게 따라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면몇개 지나냐? 두 개. 야, 큰 그림 보자. 어떻게 간다고? B에서부터 O까지 가는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최단거리. 그러면 면몇개 지나가냐?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지나가고, 야, 삼각형도 정사각형이라고 했나? 정사각형. 삼각형은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는 게 최단거리.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아이 그림 좀잘 그려야겠다, 그림. 야, 그림 다시. 좀잘좀 그리자. 잘좀 그리면은, 아유, 자, 이렇게 정사각형 밑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결국 이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라. 이게 B가 되고, O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일단 요 B부터 D, 아, B부터 O까지 요거 구하려면은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 우리가 그려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되지 이렇게. 야, 이렇게 그러면 되네. 그러면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거 BO의 길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요걸 H라고 하고, 야,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써보자. 그럼 여기 6이니까 3이 되겠지, 3.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는 2분의 3이네. 2분의 3.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똑같이, 아, 2분의 3이나 3, 말 잘못했지, 3. 아, 6 참, 6. 6. 한 변의 길이.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높이 구해야 돼, 삼각형 높이. 아, 이건 이제 요것만 구하면 답 나오겠다. 그건 어디 구하냐? 요 그림에서, 요게 지금 루트 7이 뭐냐? 루트 7이, 높이가 루트 7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요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게요 길이가. 그러면은, 우리 구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그리는 거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우린 지금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와야 돼, 요거.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요게 루트 7이니까, 루트 7. 그러면 BH 길이 나오지. BH 길이는 대각선의 반이잖아. 대각선. 그러면은 전체 대각선은 얼마가 나오냐? 전체 대각선은 6루트 2야. 근데 반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3루트 2가 되는 거야. 3루트 2. 3루트 2.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 나왔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제곱에다 요거 제곱 더하면 되지. 그래서 3루트 2 제곱하면은 18 더하기 루트 7 제곱하면 7. 그럼 얼마? 루트 25. 아, 5네, 5. 그래서 5.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5야. 5. 그럼 여기도 5네. 5. 그러면은 여기는 6이잖아, 6. 6. 그럼 6이니까 뭐가 되냐? 반이냐? 반, 반, 리듬의 삼각형의 밑변의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 3. 야, 그러면 나왔지? 3, 5, 그 얼마? 4가 되는 거지, 4. 3, 4, 5. 피타고라스 수잖아. 3, 4. 그 이거 4가 되는 거야, 4. 4, 3, 4, 5. 그 여기는 6.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B, O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 길이는, 요거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 더하기. 요거 4 더하기 6이지. 10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럼 얼마냐? 루트 109. 센치가 된다. 답 이렇게 된다. 열심히 하자.